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수첩입니다. 1심에서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딸을 살해했다는 혐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에서 그는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 살인범이라는 혐의는 벗었지만 외과의사인 그의 삶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렸습니다. 과학수사를 내세웠지만 전혀 과학적이지 못했던 수사기관이 저지른 엄청난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강력범죄는 늘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죽은 자가 말하는 진실을 알아채지 못하는 우리의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검시제도. 이동희 한학수 PD가 짚어봤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이도행 씨의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사형과 무죄를 오가며 8년간 계속되었던 법정 공방이 검찰의 패배로 막을 내린 것입니다. 수사기관,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법의학자들이 초동에 너무 수사를 잘못하고 그 후에도 매우 무책임하게 수사를 해가지고 지금 그 한 사람이 이제 의사 첫 출발하는 날 이렇게 돼서 8년 동안 그냥 전 인생을 지금 사실은 까먹은 거에 대해서는 수사기관들이 좀 책임을 져야 된다. 경찰과 검찰이 과학수사의 전형이라고 자부해왔던 이 사건에서 패소함으로써 그동안의 수사 관행과 검시 제도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무죄가 확정된 후 이도행 씨는 언론과의 접촉을 거절한 채 고향에 머물러 왔습니다. 시침에 떼니까 이제 이도행 씨를 만나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들어보았습니다. 그렇죠. 사회적으로도 죽었고 가족도 이미 다 망가졌고 제 인격도 많이 파탄이 됐고 이런 거 생각하면 죽었다라고 사형 선고 받았다라고 할 수 있지요. 아내 최 씨와 딸이 살해당한 후 힘겨운 법정 투쟁을 해야 했던 이 씨. 이번 판결이 재수사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범인이라는 걸. 그러면 그 사람이 살면서 그 사람 그 자체가 편안치 않을 것이고 제가 살아있고 가끔씩 신문지상이나 텔레비전 이렇게 이런 이 사건이 계속 반복되고 그럴 때 많은 두려움까지도 느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언젠가는 드러날 거예요. 사건이 일어난 것은 8년 전인 1995년 6월 12일. 이웃 주민들은 이 씨의 아파트에서 흰 연기가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가 아침 8시 50분경. 연기가 솔솔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여기서 아저씨를 그때 아저씨는 이쪽에 계셨거든요. 아저씨가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냄새를 이렇게 맡아보시고서는 아우 연마탄을 피워놨구만 그러시더라고요. 9시 10분경쯤 되자 흰 연기는 검은색으로 변했고 화재임을 직감한 경비원이 창을 뜯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길이 일어난 곳은 안방의 장롱. 옷장 한 칸을 태운 채 이미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날은 이도행 씨가 병원을 개업한 날. 이 씨는 7시에 집을 나섰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갔었거든요. 그 병원에서 집까지. 뭐 쌍라이트 아니 차를 가지고 쌍라이트 켜면서 비상 감박이 넣고 막 이렇게 달렸으니까요. 마음속으로 빌면서 갔죠. 그냥 이상 없기를. 아파트에 도착한 이 씨는 아내와 딸이 살해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이 절려 숨진 아내와 딸은 욕조의 물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두 모녀가 이 씨의 출근 시각인 7시 전에 죽었느냐 아니면 후에 죽었느냐. 7시 이전이라면 이 씨가 범인, 이후라면 제3자의 범행입니다. 경찰은 이 씨에게 혐의를 두었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 때쯤이요. 그러니까 해가 질 무렵에 경찰차를 타고 어디 그 같이 가자 그래야죠. 같이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때부터 내가 용의자구나. 그로부터 세 달 후 검찰은 이 씨를 전격 구속했습니다. 수사 결과 최 씨와 딸이 7시 이전에 살해된 것이 밝혀졌고
따라서 7시까지 집에 머물렀던 이 씨가 범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자기한테 자백하라는 거예요. 자백하라고.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자백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이거 했는데. 경찰은 아내 최 씨의 불륜이 살해 동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증거로 불륜의 남자에게 보내려던 최 씨의 2년 전 편지를 제시했습니다. 경찰이 제시한 범행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먼저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고 격분한 이 씨가 이날 부부싸움 끝에 커튼줄을 잘라 아내와 딸의 목을 졸랐다. 그런 후 사망시각 추정에 혼선을 주기 위해 의학적 지식을 동원해 뜨거운 물에 시신을 담궜다. 그 후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지연화제를 일으켰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지금까지 모든 과학적인 근거를 중점으로 해서 우리가 수사를 했기 때문에 틀림이 없는 것으로 우리는 간주하고 있습니다. 검안 시각인 오전 11시 반경 이미 상당히 시체가 경직된 후였으므로 사망 시각은 새벽 서너시경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죽으면 아래쪽에 피가 몰려 반점이 생기는데 시신을 뒤집으면 반점이 반대쪽으로 몰립니다. 초기에는 처음에 반점이 완전히 사라지지만 사후 4시간에서 10시간 사이에 뒤집으면 먼저 생긴 쪽이 소실되지 않고 양쪽 모두 반점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부검 당시 최 씨의 시신에서 양쪽 모두 반점이 발견되었으므로 사망 시각은 1시에서 7시 사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처음에 본 거 여기 있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나중에 봤더니 여기 좀 남아있더라. 고정이 됐다. 고정이 됐다. 그러면 처음 생길 때 고정될 정도로 시간이 걸렸다. 고정이 되려고 그러면 적어도 6시간, 5시간, 6시간이 넘게 걸린다. 최 씨의 위에서 발견된 음식물도 7시 이전에 사망한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보통 식사 후 2, 3시간이 지나면 음식물이 소화되는데 음식물이 소화되지 않고 남아있었습니다. 정황상 최 씨가 아침을 먹지 않았으므로 이 음식물은 저녁 식사의 흔적이고 따라서 다소의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7시 이전에 살해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검찰은 당시 방안 온도가 32도라는 것을 근거로 컴퓨터 모의 실험을 한 결과 7시 이전에 발화되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체의 강직 상태나 반점, 음식물 소화 상태, 화재 시각 등 무엇으로 보더라도 7시 이전에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뭐 검찰이 쭉 범인 만들어 놓은 걸 순서대로 쭉 불러가지고 거기서 나타내는 그런 것들을 주로 보이면 누가 보더라도 범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아 나도 범인을 만들어줘가지고 나 죽겠구나. 차라리 죽여라. 이 씨가 살인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나 자백이 없는 가운데 검찰이 제시한 이른바 과학 수사의 결과를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보여요. 다음과 같이 증거를 증거. 피고인을 사형했다. 사형수가 되어버린 이도행 씨. 그러나 이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하나하나 뒤집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살렸다. 아이고 우리 아들 살렸다. 아이고 우리 아들 살렸다. 우리 아들 살렸다. 극적인 반전 후에 석방된 이 씨는 검찰과 선정적인 보도를 일삼았던 언론에 격렬히 항의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정말로 정의가 있다 그러면 당신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신들도 범인 잡도록 법적으로 해야 될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검찰, 경찰 믿지 못해요. 죽인 정황은 확실한데 단지 증거가 없다고 잘못 알려진 사건. 그러나 재판부는 이도행 씨가 무죄임을 100페이지가 넘는 판결문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아내의 불륜이 살해 동기였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이 씨는 불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기장이었는데 이제 그거를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기장을 보고는 한 반쯤 돌았죠, 그때 제가. 그러니까 또 보니까 저는 경찰이 일절 꾸며놓은 줄 알았어요. 가짜로 나를 거짓으로 하는 줄 알고. 가만 보니까 필체가 아무리 봐도 그리고 투도 그렇고 그 사람 거예요. 그래서 뭐 동기 부분 같은 것도 아내의 불륜을 알아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다가 살해를 결심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는데 아내가 불륜 사실은 아내 일기장에 있는데 이도행 씨가 그것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어요. 이도행 씨는 자기는 끝까지는 몰랐었다고 이 사건 날 때까지는 몰랐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검찰은 이 씨가 커튼 줄로 목을 졸랐다고 했지만 목 졸린 시신의 흔적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딱 끊어서 범인이 졸르면 목에 세 줄이 나와야 돼. 그리고 그 매듭이 동그랗기 때문에 매듭이 이렇게 찍혀 있어야 돼, 20cm 간격으로. 근데 한 줄로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네 나중에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그 매듭을 다 풀어가지고 뭐 뭘로 풀었는지 모르지만 그걸 다 풀어서 한 줄만 갖고 졸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급박한 순간에 거기서 막 말다툼하다가 졸랐다고 그러면 가서 자를 때 그 피해자는 뭐 했으며 줄 자르러 갈 때 뭐 했냐면 가만히 그리고 졸르도록 뭐 했으며 그리고 그걸 다 풀러서 한 줄로 만들도록 뭐 했는지 그리고 상식적으로 세 줄 매듭 있으면 더 졸르기도 좋잖아요. 7시 이전에 발화했다는 컴퓨터 모의 실험도 문제였습니다. 당시 안방 온도 32도라는 것은 문을 열었을 때 경비원의 손 느낌을 며칠이 지난 후 추궁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 당시 이렇게 듣던 느낌이 정확히 살아나신 건 아니죠? 아니죠. 그건 뭐 다 내가 그래 뭐든지 내가 저때 법조에서도 그랬어요. 변호사한테도 그렇고 판사도 내가 얘기하는 거는 뭐든 정확한 근거는 없다. 실험을 어떻게 해요? 판사님만 한 걸 갖다가 야외 가스레인지 조그만 거 거기다 이제 불을 켜놓고서 이제 판사를 갖다 이렇게 대서 네? 근데 대가족 형사들이 객관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온도가 올라갔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손으로 만졌을 때 그 정도의 온도 상황을 가지고 사건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 변호인 측이 실시한 두 차례의 화재 실험은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실험을 위해 아파트와 장롱 등 화재 현장에 근접한 모형을 만들었고 온도와 습도는 평상시의 상태로 설정했습니다. 또 방 안에 카메라를 설치해 모니터로 화재 진행 상황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불은 옷걸이에 걸린 옷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연 화재가 가능한 것일까? 흰색 연기가 5, 6분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어 차츰 방 안에 산소가 소모되자 연기는 검은색으로 바뀌어갔고 불은 서서히 꺼졌습니다. 연기의 색깔과 화재 유형, 불탄 뒤의 상황이 사건 당시와 흡사했습니다. 바닥에 쌓인 옷가지가 타담한 상태도 일치했고 장롱이 불탄 정도도 실제 현장 사진과 비교해보면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누가 판단한다 하더라도 최초로 연기가 발견된 시점에서 불과 수분, 이것이 뭐 30분, 1시간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게 추정을 해야 될 겁니다. 실험한 것처럼 15분 만에 그것이 불이 난 거라 그러면은 실제로는 9시나 9시 반쯤에 이도영 씨가 이미 그 현장에 없어가지고 병원에 가 있는 사이에 누군가 불을 질렀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도영 씨는 범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변호인 측은 사체가 완전히 강직되기까지 반드시 7, 8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국내 법의학자들도 온도가 높으면 사체의 강직 현상이 빠르게 온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최 씨 모녀가 잠겨 있었던 물의 온도를 고려하지 않고 사망 시각을 추정했습니다. 반면 외국 법의학자는 사체의 강직은 높은 온도에서 빨라지며 40도 안팎에서는 3시간 만에 완전히 경직된다. 따라서 7시 이후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증언했습니다. Il è tutto a sé. possible qu'elle soit morte après 7 heures. C'est-à-dire, si quelqu'un dit que cette victime est morte sûrement
avant 7 heures, je suis pas d'accord avec lui. 위 내용물에 따른 사망 시각 추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 씨가 아침을 먹었는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법의학자들에게는 아침을 먹지 않았다는 정보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경찰에서 제시해 주신 자료가 틀림없이 7시 이후에는 밥을 안 먹었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거는 그 전날 먹은 음식물이고 음식물이 벌써 아직 소화가 한 반 정도밖에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음식 먹은 지 한두 시간 내에 사망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침을 먹었다 그러면은 그럼 달라져야 되죠. 그러면 아침을 먹었다 그러면 달라져야 된다 시간대가. 사체의 반점 현상으로 추정한 사망 시각은 더욱 불확실했습니다. 법의학자들은 사건 현장은 물론 부검 직전의 사체도 보지 못한 채 측면 사진만 보고 반점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그 당시 시신을 옆에서만 찍은 사진만 남았고 앞부분이나 뒤에서 찍은 사진이 없었던 것으로 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랬고 없었으니까 결국 옆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서 이게 그 허벅지에 남아있는 그 조그만 자국을 시반으로 봐야 되느냐 뭐 다른 것으로 봐야 되느냐. 자료가 아주 좋지는 않았어요. 그게 물에서 있다가 건 물에 있던 것 물에 조금 차 있는 그런 적이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걸 바깥에 꺼내놓은 것도 있었는데 폴라로이드 사진이었던가 그렇지 않나 그게 폴라로이드 사진이 있고 바꿔 말하면 당시에 앞부분 사진 뒷부분 사진 여러 각도의 사진을 찍어놓고만 화장을 했더라도 훨씬 더 그 종합적인 법의학적 추론이 가능했는데 그 기회를 놓쳤던 셈입니다. 당시 초동수사 현장에는 사람은 많았으나 검시 전문가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경찰은 사망시각 추정에 필수적인 사체의 직장 온도도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욕조의 물온도도 측정하지 않아 훗날 손등에 물을 뿌려가며 당시 온도를 추정하는 해프닝을 벌였습니다. 누구나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누구나 이제 그런 일 겪을 수가 있어요. 정말 나도 그런 생각 해봐요. 야, 뭐 잘못해서 내 주변에 누가 죽으면 이거 잘못하면 주변부터 내가 의심받으면 내가 알리바이를 도대체 어떻게 만드노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런 관행하에서는 굉장히 누구나 언제든지 좀 당할 수 있는 일이다. 남의 일이 아니다. 가장 안쓰러웠었던 거는 한 사람에게서 그 웃음을 앗아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또 딸을 잃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살인범으로 몰렸고 그 과정에서 사형이라는 선고를 받았는데 아마 그거는 정말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심정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8년의 재판 과정에서 치과의사 모녀 살해 사건이 남긴 것은 무엇일까? 이도행 씨는 뼈아픈 한마디를 했습니다. 검시제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 한마디뿐입니다. 네, 이 검시제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참 말은 부드럽게 합니다만은 얼마나 사무친 말이겠습니까? 아스피디, 지금 이 사건 어떻게 재수사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예, 아직까지 재수사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대법원에까지 가서 유죄를 입증하지 못한 사건은 검찰이 다시 수사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고 합니다. 설혹 수사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실한 초동수사 때문에 별다른 단서도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상황이 이렇게까지 오게 됐습니까? 예, 변사체가 생겼을 때 사망의 원인을 규명하고 또 사망 당시의 상황을 추정하는 것이 검시제도입니다. 검시의 관건은 전문가가 얼마나 빨리 현장에 접근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변사체의 발생에서 부검에 이르는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변사체가 발견되면 우선 사건 담당 형사와 감식반이 출동합니다. 네, 타일의 피가 진하게 묻지 않고 약간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육안으로 보여요. 감식반은 현장에서 따라가지고. 혈흔, 지문, 족적 등 증거를 수집해 타살 여부를 판단하고 타살일 경우 범인의 윤곽을 그려나갑니다.
취재 도중 변사체가 발생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검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감식반을 따라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사망자는 60대의 김모 씨. 유족들에 의하면 외출해서 돌아오니 숨져 있었다고 합니다. 감식반원들이 사체와 현장을 비디오와 카메라에 담습니다. 22도. 상황이 예사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바닥 곳곳에는 핏자국이 묻어 있었고 김 씨는 머리에 상처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여기인데 여기도 이제 머리카락이 지금 붙어 있어. 붙어 있는데 이 머리카락이 이제 여기 때리면서 넘어지면서 찢어지면서 붙냐 아니면은 일단 요거 한번 바싹 접사 찍을 수 있나? 이 부분만? 이 머리카락이 있거든? 붙어서? 사체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 이거 봅시다. 자, 넣어놔. 동고검탁. 직장 온도 측정은 사망 시각 추정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좀 더워지고. 자, 편도검. 그러면 지금 그 시체의 강직 정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풀어지고 있거든요. 풀어지고 있어요. 근데 강직도 상당히 그 주관적이에요. 사람마다 느낌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도 매번 느끼는 거지만 상당히 어렵다는 느낌, 강직이. 왜냐하면 우리는 감식을 이제 주 전문으로 하는 거고 이 시신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그 법의학적 측면은 우리한테는 그런 전문성은 없거든요. 단지 이제 좀 자주 보고 많이 보고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럴 것이다 하는 이제 추측은 가능하지만은 타살인지 병사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감식반장이나 사건 담당 형사도 결론을 못 내린 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감식 전문가가 참가하면 어떻게 될까? 반장이 법의학자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의학자는 심장 이상이 사인일 가능성이 높고 머리의 상처는 쓰러지면서 부딪혀 생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얼마 지금 폐부불이라고 그러시네요. 네, 내인성 급사 때는 이렇게 우려를 오죠. 더 중요한 건 이게 거품 같은 걸 보니까 그거는 폐 심장 기능이 못하니까 폐 순환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폐부종이 생기면서 쭉 나오고. 근데 그런 것들은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서는 잘 생기지는 않거든요. 바로 현장에서 판단이 바로 돼버리잖아요. 우리는 그런 의학적 지식이 없으니까 현장에서 이제 일반 또 타살 혐의점을 두고 또 하긴 하지만은 굉장히 이제 많은 시간적 노력을 많이 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법의학자가 와서 보면은 현장에서 딱 보고 바로 현장에서 판단이 되니까 그만큼 유족들이나 아니면 우리 수사력을 갖다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죠. 한 해 3만 건 정도의 변사체가 발생하지만 현장에 법의학자가 나오는 것은 손으로 헤아릴 정도입니다. 거의 대부분 동네의 일반 의사들이 시체 검안을 하는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인 미상, 원인 불명 등이 많습니다. 검안은 거의 지금 이제 형식적입니다. 형식적이고요. 지금 저 검안비가 한 3만 원 정도 되거든요. 3만 원 정도 되는데 사실 그 의사 선생님들한테 생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한테 가서 검안 요청을 하면은 또 그 장소 가서 검안을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사실 현실적으로 경제적도 뒷받침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들 이제 회피를 하는 실정이고 비전문가의 검안은 종종 오판을 났습니다. 애인 이 씨와 함께 여관에 투숙했다가 아침 7시경 출근했던 김순경. 3시간 후 돌아와 보니 애인 이 씨가 숨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김순경을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사망 시각이 7시 이전인지 아닌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사체가 너무 깨끗해요. 그래서 뭐 진단서 소견에도 0.1 내지 2mm 크기 상처 두 개밖에 안 보여. 너무 깨끗해 가지고 사인은 미상이 나왔어요. 그 시간만 이제 아침 6시부터 7시 이래 추정했어요. 출근하기 전에 사망했다는 검안 결과 범인은 당연히 김순경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협박과 회유 끝에 김순경의 자백 진술서까지 받아냈습니다. 김순경은 1,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던 중
진범이 검거되었습니다. 노상 강도 혐의로 구속된 서 씨가 여죄를 추궁받던 중 범행 사실을 털어놓은 것입니다. 제일 잘못된 게 뭐냐면은 의사들은 변사체를 갖다가 즉 검시를 갖다가 할 능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근데 의사는 실제로 보면은 더 보면은 사인이 뭐고 이 사람이 왜 죽었고 뭐 어떻게 죽었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그것이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검시 제도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준 이 사건 이후 검찰은 검시 제도의 개선을 모색하기도 했지만 유야무야되고 말았습니다. 검시 전문가의 확보는 검찰에게도 오랜 과제였습니다. 검사들이 법의학에 대한 기초 강의라든가 그런 강의는 받지만 구체적인 의학 지식은 아무래도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의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검시관의 도움을 받을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9년부터 검찰 검시의 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는 전국에 단 3명. 모두 공중보건의로서 전문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군대, 정확히 말하면 군대에 대신 온 거죠. 검시로? 예. 그 TO가 여기 하나에다가 저 혼자 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뭐 그렇게 제가 올 수 있는 자리가 여기 한 자리뿐이었거든요. 그래서. 검시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현행법에는 검사가 검시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변사자가 워낙 많아 일일이 찾아볼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의 법조항은 유명무실한 상태이고 실제 검시의 집행자는 경찰관인 셈입니다. 3만 원짜리 시체 검안서를 형식적으로 만들 때 의사가 잠깐 등장하지만 실제 부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수사관과 검사, 판사입니다. 문제는 부검 여부를 결정하는 이 과정 어디에도 검시 전문가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체에 대한 부검 여부의 판단은 어떻게 보면 현행 검시 제도 하에서는 법의학적 지식이 없는 경찰이나 검사, 판사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진정으로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하고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도 법의학적인 지식을 가진 법의학자가 부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앞으로 검시제도의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부검에 이르기까지 변사체는 서너 단계의 비전문가를 거친 후 비로소 전문가의 손에 넘어옵니다. 그러는 동안 하루 이틀의 시간이 흐르고 대개 냉동실을 거치기 때문에 사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극히 제한됩니다. 그렇다고 경찰이 현장 상황을 소상히 알려주는 것도 아니어서 부실한 부검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여기 오는 대부분은 경찰들이 현장에 나갔던 경찰이 오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 나가시는 분은 그날 담당이 당번이 나가시고 또 오늘은 오늘의 새로운 당번이 오시고 물어보면 대답이 제대로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경찰이 먼저 가고 검찰이 그다음에 그 지휘를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시신이 옮겨져 와서 그냥 부검만 하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많은 중요한 귀중한 정보들을 놓칠 수가 있어요. 네, 이 제대로 된 전문가가 없는 검시 제도. 참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도인지 아니면 했다는 신용만 내겠다는 건지 참 모르겠습니다. 이동희 PD, 참 문제가 심각한데 이 검시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네, 사망에 대한 그 철저한 조사는 국가의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그럼에도 검시 제도가 걸음마 단계를 면치 못하는 것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 관행과 무관치 않습니다. 우리 법원은 엄격한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수사 방식은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2001년 강원도 고성경찰서 형사들은 강도 용의자들의 여죄를 추궁하던 중 뜻밖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여죄 추궁을 하던 중에 한 분이 뭐 형인지 사람을 죽였다. 일당 3명이 한 콘도의 옥상에서 투숙객을 떨어뜨려 살해한 후 인근 공동묘지에 묻었다는 자백이었습니다. 이제 장소가 여기서 발견되는데 문제는 이들이 지적한 장소에서 사체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매장 방법과 피해자가 입었던 옷에 대한 진술도 일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쪽 애들 주장하는 것도 뭐 속에 이제 힐라티를 입었고 마대나 또 비닐 같은 것도 이제 다 구해왔다 그런 진술도 이제 다 들어맞고. 그러나 진술과 부합되지 않은 사실도 있었습니다. 용의자 황 씨 등은 범행 시점이 7월이라고 했는데 발견된 변사체는 긴팔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또 5층에서 떨어졌다는데 사체에는 골절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의혹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자백을 근거로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그 시체를 발굴했을 때의 목격자의 증언에 의하면 그 시체가 그 긴팔이라는 것들이 봄, 여름 아니 가을과 봄에 입는 그런 긴 옷이 아니라 이렇게 뭐 오리털 파카처럼 이렇게 쑥쑥 들어가는 재질의 겨울용 잠바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그 7월에 살인을 해서 10월 말쯤에 발견된 시체라면 내장된 지 얼마 안 된 시체인데 시체 상태는 백보라된 그런 상태였고. 1심에서는 유죄.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해 자백에 의존해온 수사에 또 한 번 경종을 울렸습니다. 그럼에도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는 조항이 있는 한 이 관행은 쉽게 고쳐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를 찾기 위한 기술과 기법, 과학이 발전되고 적용되고 전문가 양성을 해야죠. 이제까지는 그렇지 못해왔단 말이죠. 왜? 너무나 쉽죠. 자백에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전문성과 현장성의 확보라는 검시 제도의 과제는 늘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전근대적인 검시 제도는 특히 대형 사고 앞에서 취약점을 드러냈습니다. 대구 지하철 사고 수습 과정에서 빚어진 혼선도 전문가가 현장에서 배제되어 온 검시 제도의 모순을 그대로 드러내 주었습니다. 이쪽에서는 열심히 하나씩 하나씩 지금 유해 발굴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물 청소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생긴 일이냐 하면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작은 사건 또는 그거보다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랬어요. 검시 전문가의 숫자도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은 모두 19명. 그중 절반 정도가 대구 참사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이들은 사고 이후 밤낮 없이 불에 탄 살점을 분석하고 뼈조각을 맞추며 사망자의 신원을 규명하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국과수에 남아있는 법의관들에게도 엄청난 과부하가 걸려 있습니다. 네. 노원경찰서 서류 주십시오. 국과수 법의관들의 연평균 부검 건수는 약 3, 400건. 그마저 대구 참사 이후에는 일이 두 배로 늘었습니다. 지금 뭐 그 대구에 내려가 계셔서 노동 하시면 많으시겠네요. 그러면요. 이게 일주일에 보통 한두 번 들어오게 돼 있는 게 맞는데 요즘엔 퐁당퐁당 하고 있어요. 하루 들어오고 하루 쉬고 하루 들어오고. 네. 오전에 조금 빨리 마치시고 오후에는 네. 감동서 쓰시고. 네. 감동서 많이 막 지금 밀려 있어요. 지금 전부 다. 우리나라를 볼 것 같으면은 인구 5천만 정도 잡고 약 한 250만 명에 하나만 잡아도 한 200명 최소한도 200명 이상의 법의학자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한 30여 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돼요. 과중한 업무에 비해 대우는 열악합니다. 전문의 자격증을 지닌 이들 법의관들의 수입은 일반 병원 의사들의 약 3분의 1 수준. 게다가 가족들마저 원치 않아 웬만한 사명감 없이는 버티기 힘들다고 합니다. 약 5만 명 이상이 전국에 생명에 관한 의업을 하고 있죠. 그러나 사회적 생명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타인에 의해서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의 인권에 대한 접근을 하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런 부분에 저는 좀 매료가 됐던 것 같아요. 예단과 짠맞추기식의 잘못된 수사 관행도 검시의 영역을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부검 감정서에는 사망 원인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기록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합니다. 사인 같은 것도 불러주면 나중에 엉뚱하게 와전돼가지고 나는 뭐 그쪽에서는 뭐 이거 칼일 수도 있나요? 그러면 뭐 상처를 봐서 칼일 가능성도 있다 얘기를 해주고 나면 칼일입니다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칼로 이제 쭉 나가는 거고. 수사기관이 부검 감정서에는 굉장히 의존적이에요.
저희들이 쓴 말 하나는 거의 이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습니다라고까지 가면서 그런 정도의 의존성을 가지고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또 이 사람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됐는데 하면서 이제는 그 우리 쪽으로 책임을 돌리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한현수 씨 사건은 이런 검시 시스템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사례입니다. 한 씨는 출감한 지 2년이 되어가지만 살인자로 몰렸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것은 2000년 8월. 한현수 씨는 부인 김 씨와 우유 배달을 하기 위해 시속 60km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가 덜컹거리는 순간 문이 열리며 부인 김 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처음 출동한 경찰은 단순한 교통사고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 사고 현장이 119 구급대 현장에 출동한 사람이나 우리 경찰관에서 본 입장에서 모든 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고 좀 의심스러운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모르겠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대처를 한다고 일단은 구급차를 불렀고 119에 신고를 해서 부르고 구급차가 와가지고 같이 호송을 해서 영안실에 가서 한 다음에 고순대에 가서 진술을 했는데 이 사람들 얘기는 또 법원에서 얘기는 뭐냐면 왜 지나가는 차를 잡지 않았느냐, 왜 병원에 가서 대성 통고까지를 안 했느냐. 뭐 이건 그런 상황에서 김 씨의 부검 감정서가 나왔습니다. 사인은 두부 손상. 그런데 덧붙인 의견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손상 부위가 일반적인 교통사고 때 입을 수 있는 상처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 추락 과정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이렇게 받으려도 여는 사실 받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여기가. 부검이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여기는 좀 여러분 이렇게 곡선대 이렇게 났기 때문에 머리를 제끼면 이렇게 머리가 내가 여기가 돼야지 여기는 사실상 좀 나기 받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하지만 이 부검 감정서를 바탕으로 검찰은 한 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수사 내용에 의하면 한 씨는 부인 김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시속 6-70km로 달리던 중 한 손으로 차문을 연 후 잠자던 김 씨를 밀어서 떨어뜨렸다는 것입니다. 한 손으로 밀어가지고 떨어뜨렸을 거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좀 저는 상식적으로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네. 처음에는 이렇게 뭐 하기는 좀 단순 그냥 갑자기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몇 번 반복을 하게 되면 익숙해지면 그냥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차 속도 탄력 그대로 유지하고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바닥에다 부딪혔다고. 네. 그런 후 김 씨의 머리를 아스팔트에 내리쳐 사망케 했다는데 후두부의 상처는 바로 이때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상처를 계속 오는데 이게 한두 명이 받겠냐고요. 그 만약에 죽이는 걸 봤다 그러면은. 목격자들의 증언을 전부 그 취합을 해봐도 뭐 흔들어 깨웠다든지 말하자면 자는 거를 깨우듯이 뺨을 서너 차례 이렇게 때렸다든지 이런 내용은 있어도 머리를 들어서 아스팔트에 이렇게 내리찧었다 이런 내용은 없거든요. 사고 후 아내가 다쳤는데도 119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사실도 한 씨의 살해 의혹을 뒷받침한다고 했습니다. 112 자기는 신고를 했다는데 우리가 119 신고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고 사람 쓰러져 있는 건 이제 보고 피가 많이 흘려져 있는 걸 보고 신고를 하게 된 거죠. 당사자의 신고는 없었던 거죠? 네,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조사와는 달리 당시 출동했던 119 구조대의 기록에는 한 씨의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때 경찰은 가족들을 공범으로 몰아세우기도 했습니다. 고부 간의 싸움 끝에 집에서 숨진 시신을 유기했다는 것입니다. 저만 공범이 아니라고 다 공범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계신 분만 빼고 예. 전부 다 공범으로. 네, 예, 공범으로 다 지목을 했었죠.
집에 엄마하고 고발해서 싸움하다가 엄마가 밀쳐가지고 벽에다 부닥쳐가지고 죽으니까 그냥 응? 아들 부르다 갖다 버리지 않느냐 이런 추리를 한 거지 애들이. 최종적으로 발표한 살해 동기는 보험금을 노려 아내를 살해했다는 것. 그런데 아내의 죽음으로 한 씨가 받을 보험금은 1,0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한 씨는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잔혹한 남편으로 짜맞춰진 공소 내용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얘들 얘기는 그거예요. 처음부터 경찰 조사 받을 때 네가 죽였다. 안 죽였으면은 네가 증거를 대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너와 집사람 둘인데 집사람은 죽었다. 그럼 네가 증거를 대야 될 거 아니냐. 뭐 때문에 너는 살인자다. 그냥 무조건 뭐 추측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일단은 그게 맞는 또 이제 어떤 뜻 부검하고 맞는 어떤 그런 게 연결되는 간접적인 어떤 그런 게 좀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지. 만약 그러한 간접 증거도 전혀 안 나왔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거는 단순히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1심에서 한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우라를 견디지 못해 구치소에서 스트레스성 당뇨병까지 얻었습니다. 다행히 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지만 한 씨의 심신은 약 없이는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증거도 없이 일단 범인을 예단한 후 과학으로 포장하려 드는 수사 관행 앞에서 한 씨뿐만 아니라 검시 제도 역시 커다란 상처를 입었습니다. 가게 할 거야? 어? 이거 모든 건 다 잃었다고 봐야죠. 제 주변에 아는 사람 가족하고 몇몇 사람만이 저를 믿어주는 것뿐이지 주변 사람들 자체는 다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어도 그런 의심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손상 내용, 뭐 흔히 그냥 상처 내용을 딱 보면 아 이거는 어떤 행위로 인해서 뭐 생긴 거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진단한다는 건 사실상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한계를 좀 설정을 해두고 또 그런 한계를 명확하게 좀 인식을 하고 수사 기관에서도 이제 그걸 수사 자료로 사용하고 또 1심 판결에서도 그런 한계를 인정을 하고 판단을 해야지 했었어야죠. 네, 이 검시 제도가 철저한 증거 위주의 수사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지 않은 취지일 텐데 이 대충대충 하는 검시 제도가 오히려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안타깝습니다. 이동희 PD 참 개선돼야 될 이 검시 제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해답은 나와 있습니다. 검시를 검시 전문가에게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할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의 현실을 보면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검시 제도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들이 병행해야 될지 취재해봤습니다. 뉴욕 시립대의 법의학 교실. 법의관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이곳에서 체계적인 법의학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수사기관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법의관 사무소에서 변사체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변사 사건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The medical examiner's role is to determine cause of death, manner of death, and to provide the information for the legal system in deciding what action to take and to integrate that information with other information from the crime scene and from the suspect and those things so that it's a complete physical evidence picture to best decide how to deal with the case. 법의관들은 각 주마다 설치된 법의관 사무소에서 교대로 24시간 대기합니다. 그리고 변사체가 발견되면 감식반이 포함된 경찰과 함께 가장 먼저 현장에서 조사 활동을 벌입니다. When a body is found, when a police officer or somebody in a hospital calls the medical examiner's office, they don't send the pathologist, they don't send the doctor out to the scene. They'll send a medical legal examiner. 현장 조사와 부검 결정 등 변사체에 관한 권한은 전적으로 법의관의 몫입니다. 독자적인 권한을 가진 검시 전문가가 직접 현장 조사를 벌인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제도로 꼽히고 있습니다. He has personal charge of that body. That's his responsibility. Not the police, not the criminals.
him. And the law is very clear. You do not move a dead body under those circumstances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coroner. It's a misdemeanor. 한국에서는 서울시경 감식반이 3년 전부터 변사체가 발견되면 법의학자에게 연락해 공동으로 검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현장의 만남을 시도한 것인데 성과가 좋다고 합니다. 성공 사례 중 하나가 김양 살해 사건. 얼었어, 얼었어. 반장님, 냉장고에 넣어놨지. 얼었어, 얼었어. 골목에 버려진 가방에서 나온 것은 어린 여자아이의 토막난 시신이었습니다. 연락을 받은 법의학자가 달려왔습니다. 사체는 9일 전 실종되었던 4살 된 김양이었습니다. 법의학자는 김양의 코에 들어가 있던 휴지를 발견해 사인을 판단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했던 그 이제 사인 판단. 사인 판단에서 안에 이제 이렇게 휴지라든가 뭐 이런 것이 막 넣어져 있는 걸 봐서 아 이거는 휴지로 휴지가 막혀서 이제 결국은 숨이 막혀서 죽은 것이다. 그 판단을 이제 저희들은 그거를 미처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사체의 등 쪽에 남겨진 규칙적인 줄무늬는 냉동실 바닥 자국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아 이거는 이런 문양을 갖고 있고 얼려 있다 하면은 일단은 냉장고, 냉동실일 것이다. 그러면 이 폭으로 봐가는 몇 년도 살이냐? 일반적인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혼자 사는 남자일 가능성. 결정적인 단서는 얼굴에 남아있던 긁힌 자국. 법의학자는 범인이 손가락이 절단된 남자일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손가락이 이렇게 잘릴 가능성이 있다면 좀 뭔가 좀 경제적인 능력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코 사는 것이 어디 뭐 반지하방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있을 가능성. 근데 성추행 문제도 있다면은 또 그런 전과를 갖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모아졌죠. 이를 근거로 경찰은 대대적인 탐문 수사를 벌였고 사건 발생 19일 만에 범인 최 씨가 검거되었습니다. 법의학자가 추정한 대로 최 씨는 중지와 약지가 잘려나간 지체장애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안의 냉장고와 가정 환경 역시 법의학자와 감식팀이 추정한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수사에서 법의학의 의미는 다른 사건에서는 거의 그 관계가 없지만요. 변사 사건, 즉 사람이 사망한 사건에 있어서는 결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사망한 것이 머리에 무엇을 맞아서 사망했는지 아니면 먹은 것을 뭐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런 어떤 급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는지 아니면은 그 뭐 어떤 교통사고나 또는 추락사고로 사망했는지 이런 것들은 그런 법의학적인 전문 식견이 없다면 알아낼 수 없거든요. 감식을 맡고 있는 현직 경찰과 법의학 전문가들이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만든 법의감식연구회. 시경 감식반의 공동 검시 시도도 이 모임의 결과물입니다. 화재가 발생하는 것 그 자체가 신원 확인에 가장 그러나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역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결국 그런 제도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시체를 부검하느냐.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다시 그런 죽음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시체를 위해서도 아니고 이 사회를 위해서 지금쯤은 그거를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검시 제도 개선은 법의학의 생존을 위해서도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현재 법의학 교실을 설치한 대학은 모두 5개 대학. 그러나 법의학 전공자는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보수도 낙거니와 졸업해도 취업할 데가 없는 상황에서 전공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전체 대학에서 지금 한 명도 전공하는 사람이 없어서 좀 서운하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원에서 해야지 그 강요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게 비단 우리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대학의 문제이죠. 네, 이 범죄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면서 나는 범죄에 기는 수사라고들 합니다만은 대학의 법의학 전공 학도가 단 한 명도 없는 우리 현실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검시 이 다들 나하고는 무관한 일이겠거늘 하시겠지만 외과의사 이도행 씨도
살인범으로 몰리기 전까진 그랬을 겁니다. 요즘 검찰 개혁한다고 말들이 많습니다만은 과학적인 검시제도, 무엇보다 먼저 챙겨야 할 또 하나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적어도 엉성한 검시 때문에 생사람을 잡는 어처구니없는 비극은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